이 남자는 잠시 후 펄펄 끓는 샘물에 손을 넣는다. 남자는 카메라 앞으로 와 손이 멀쩡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가능해? 이 마법 같은 게 가능한 이유, 라이덴 프로스트 효과 때문이다. 기름에 거의 손을 씻는 이 남자도 마찬가지. 라이덴 프로스트 효과는 어떤 액체가 끓는 전보다 높은 온도의 물체에 접촉, 액체가 끓으면서 저런증이 생기는 어려운 말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 손에 있던 물기가 뜨거운 액체와 접촉, 순식간에 끓으면서 증기로 된 층이 만들어지는 거다. 즉, 손에 인피니티 건틀렛급 수증기 장갑이 씌워진다는 거. 그래서 얼마 전에 난리였던 전현무의 눈꽃튀김도 가능했던 거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 수증기가 완전히 날아갈 정도로 오래 샘물에 손을 담근다면 그대로 타짜 아귀가 될 수도 있기 때문. 내 손이 이래가. 이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이잖아, 그럼 싹가능, 인벤토리에 물량동이 있대 라며 드림력을 뽐내기 시작. 심지어는 앨런 머스크까지 등판해 집에서 따라하지 말라는 댓글을 달기로 했다. 그, 러, 나. 그 중에 눈길을 끈 충격적인 댓글이 있었으니 입으로 마스크 쓰는 미친놈도 있는데 뭐. 그 주인공, 게리 터너. 그는 목가죽을 끌어올려 마스크를 쓸 수 있을 정도로 피부의 탄력이 0에 가깝다. 게다가 피부를 늘릴 때 전혀 아프지 않다는데. I can use my belly as a table. I can put three pints of beer on there and serve them to people.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대신 아픈 것 같은데. 그는 이런 자신의 능력을 활용 기네스 기록까지 갈아치웠다. 그는 기네스 기록 측정에서 백가죽을 무려 15.8cm까지 늘렸는데. And here we are. That's not pulled up far enough. I think we can do it again. 여기서도 목가죽으로 마스크를 써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건 뭐 할로윈 코스튬을 따로 제작할 필요가 없을 수준이다. 그의 기괴한 피부를 본 전문가들은 그가 엘러스 달루스 증후군을 앓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이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피부에 콜라겐이 부족, 피부 탄력이 없어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손목이나 손가락이 과도하게 뒤로 꺾이는 사람도 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설마 나도? 아무튼 그는 잘 늘어나는 피부 때문에 서양판 원피스 루피라고 불린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피부가 아니라 전신이 구겨지고 늘어나는 미친 능력자도 존재한다. 그 주인공, 다니엘 브라우닝 스미스. 다니엘의 몸은 지구상에서 가장 미친 유연함을 보여준다. 그의 팔은 바비 인형보다 휙휙 잘 돌아가는 수준인데, 그는 똑바로 서서든 거꾸로 서서든 앉아서든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자세가 가능하다. 그는 이 유연함으로 기네스 기록까지 세웠으며 전 세계의 초능력자들을 소개하는 미국 프로그램의 MC로도 활약했다고 한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가 이런 기괴한 묘기가 가능했던 이유, 바로 게리와 같은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것. 이 증후군 때문에 그의 관절이 유연하게 변신, 팔을 다리 사이로 빼내거나 심지어는 변기 커버 사이로 몸을 통과시키는 미친 묘기가 가능했던 거다. 그는 이런 장기를 살려 온갖 영화와 드라마에도 출연 중이라는데,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일지 찾아보는 것도 재밌겠다. 그런데 그거 보기 전에 이 충격적인 사진 한 장 보고 가라. 딜리 슈트처럼 보이는 이거 전부 벌이다. 꿀벌에 미친 남자 노먼 게리는 10만 마리의 꿀벌을 조종 자신의 몸에 달라붙어 있게 만들 수 있다. 심지어는 벌들이 그를 쏘지도 않는다는데, 사실 그는 69년 동안 꿀벌을 양식, 은퇴하기 전까지 세계 최고의 꿀벌 사육사로 유명했다. 그는 벌로 수트를 만들 뿐 아니라 벌에게 묘기도 부리게 할 수 있었으니 벌을 90도로 회전시키질 않나 10만 마리의 벌들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었다. 그의 이런 능력이 알려지자 할리우드에서 앞장서서 그를 캐스팅, 벌 스턴트 액션의 1인자로 그를 모셔갈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지는 않다는 거. 아무튼 위험한 곤충이 벌을 이렇게 잘 다루다니, 진짜 텔레파시 초능력자라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하지만 여기 사자랑 뽀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나? 보통 사자가 다가오면 이 영상처럼 벌벌 떨어야 정상인데, 케빈 리처드스는 사자가 달려와도 피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자들이 그에게 강아지처럼 안기기 때문. 그는 심지어 사자들과 볼을 비비는 장난도 치고 함께 누워 뒹굴기도 한다. 케빈 앞에만 서면 포식자 급하는 사자들이 그냥 커다란 고양이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광경. 그는 아프리카에 사는 32마리의 사자, 심지어는 15마리의 하이에나들까지 진한 교감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데, 맘만 먹으면 이 사자들 케빈이야 한입에 잡아먹을 테지만 사자들은 케빈에게 고작 긁힌 상처나 좀 낼 뿐
그를 향해 절대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 원래 게임에서도 살벌한 동물들을 마음대로 다루는 소환사가 진짜 간지법인데 현실 사자 소환사라니 나도 체험해보고 싶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도전장을 내민 일본의 간지 끝판왕이 있었으니 단칼에 베어지는 사과, 남자의 낭만 그 자체, 그 주인공 이사오 마치다. 그는 일명 세계 최고의 검객이라 불리는 일본 일도리의 마스터다. 그는 5살 때부터 검술을 채득 이후 꾸준히 수련 중이다. 그는 2011년 집단을 3분 안에 252회 베는 기술을 공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는데 가장 충격적인 건 그는 검으로 비비탄 총알도 가른다. 실제 한 프로그램에서 이 실험을 진행한 영상이 있다. 과연 한 번에 성공했을까? 느린 화면으로 보면 확실하게 검에 맞아 튕겨나간 총알. 이 정도 속도라면 눈으로 보고 휘두른 수준이 아니라 감으로 베어버린 어나더 레벨의 수준인생. 게다가 그는 수박을 허공에서 정확히 반으로 가르질 않나 날아오는 야구공도 순식간에 베어버린다. 이게 초능력이 아니면 뭐가 초능력인지 난 모르겠다. 하지만 곧 나는 생각하기를 포기했다. 왜냐고? 혀로 전구불을 켜는 전기인간을 봤기 때문이다. 그 주인공 11살 소년 디팍 장그라. 그는 몸속에 11,000볼트의 전기를 보유. 간단한 접촉으로 이 전기를 바깥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 11,000볼트가 얼마나 세냐고? 이게 수박에 10,000볼트를 흘려보낸 결과다. 온몸에 폭발물을 두르고 있는 셈.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사실, 그는 감전도 되지 않는다. 그는 440볼트에 끊어진 전선을 넣은 물에 손을 담궈도 간지러울 뿐이라고 한다. 우리가 보통 집에서 쓰는 전기가 220볼트인데 여기에만 닿아도 자칫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그 두 배라니 정말 충격적이다. 디팍은 이런 미친 능력을 엄마의 히터를 고쳐주며 알게 되었다는데 능력을 알게 된 계기도 역시 평범하지 않다. 그의 이런 능력을 본 의료 전문가들은 너도 나도 그를 진찰, 온갖 검사를 해봤지만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다. 몸에 전류가 흐른다는 것만 빼고 말이다. 아무튼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게 진짜 신이 준 능력, 역시 인구수 탑티어 인도 클래스 등 나라를 다 떠나 진짜 초능력자의 등장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한다. 오늘은 인간의 한계를 넘은 초능력자들에 대해 알아봤다. 나 어릴 적엔 초능력자 하면 유리 겔라가 제일 유명했던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엄청난 초능력자가 많아졌나 모르겠다. 그런데 초능력자 오브 초능력자, 미친 신체 능력으로 지구 탑을 먹은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한다. 3대 1톤치는 압도적 피지컬의 주인공이 궁금하다면 이 영상 클릭해주고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세상의 정보들, 동심 파괴를 구독하면 빠르게 볼 수 있다. 구독하고 매일 재미있게 똑똑해지길 바란다. 그럼 아디오스.